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SKI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0%. 8만 2천원이요. 아, 많이 힘드시겠다, 그죠? 작년에 사가지고, 네. 작년 7월 달에 10만 2천원 사가지고요. 네. 약간 더 5% 더 추가시켜가지고 8만 6천원 만들어놨거든요. 네, 더 빠지죠? 네, 계속 빠져가지고. 네. 더 좀 추가를 할까 싶어서 어디서 해야 될지 좀 모르고 예. 2차 전지 쪽은 이제 우리가 네. 어떻게 제가 2차 쪽에 2차 전지 관련주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차 전지 모든 그 종목들은 박스권 매매예요. 박스권 매매라고 하면 뭐냐면 가격이 제일 쌌을 때 사서 위쪽으로 들어오면 팔고 또 네. 가격이 또 위쪽으로 올라오면 또 밀려요, 애들이. 그래서 가격이 밑으로 내려온다 매수. 네. 튀어 올라온다 매도. 이렇게 단계 매매해야 돼요. 네. 이번 연도는 그래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네. 우리가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뭐였냐면 2차 전지였잖아요. 그죠? 네. 맞지 않아요? 2차 전지 되게 네,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네. 어때요? 가장 많이 빠지고 있죠? 네, 네 많이 빠지고 그 있죠. 작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빠졌던 게 반도체였었어요. 근데 올해 네, 가장 반도체. 많이 움직인 게 뭐예요? 반도체요. 반도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순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근데 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몇 년 주기로 도냐면 2년 주기로 돌아와요. 거의 다 보면. 삼성전자가 8만 원에서 8만 원 오는데 2년 걸렸거든요. 그죠? 네. 그죠? 이 SKI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이것도 주기가 한 2년 정도 돌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작년에 많이 움직였던 건 올해 무조건 조정을 줘요. 가격을 네.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업사이클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단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네. 올해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 네, 올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사봤자 힘만 들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하고 싶죠? 네. 정말 하고 싶죠? 그럼 딱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종목을 내가 정말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비중이 지금 8만 6천 원이 단가잖아요. 네. 그죠? 높죠? 요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를 10%를 더 산다를 한들 단가가 네. 많이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다른 계좌 있잖아요. 다른 계좌로 내가 살 만큼만 이 가격에 사세요. 네. 네, 어떤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보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 6만 원에 사면 7만 5천 원, 7만 원 나이는 팔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7만 5천 원이요? 네, 그러니까 6만 원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박스권에 네. 움직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단가를 섞지 말라는 얘기. 한 계좌에 단가를 네. 섞지 말 내리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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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네. 계좌로 사서 여기서 반등만 네. 노려서 팔고 하라는 얘기예요. 아,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예, 만약에 예. 물량을 더 실어놨는데 단가가 낮은 상태에서 더 빠지면 심리적으로 너무 위압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 손절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좌 있잖아요. 예, 그 예. 새로운 계좌로 그 단가를 10% 비중 사서 요거만 매수매도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게 예, 수익이 난다 그러면 요 위 거 있잖아요. 새로, 예. 지금 8만 6천 원짜리 단가를 조금씩 줄여버려요. 수익 난큼. 예, 예. 그렇게 해서 종목을 줄이면 돼요. 아, 예.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예, 예, 이해가 됐는데, 예. 이게 그럼 6만 원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 내려와요. 예, 내려올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2차 전지는. 5만 9천 원까지 한번 깨졌었거든요. 예, 그 자리가 저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만 9천 원짜리. 예, 그 자리. 5만 6천, 5만 원, 6만 원 밑에 여기는 사주세요. 예, 왜 그러냐면, 예, 과대 낙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냐면, 이 예. 종목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지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얘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느 정도 손해의 구간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 역사적 저점이 나와요. 살짝은 떨어지더라도 예. 이 대형주들 예.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예. 1조 이상이 되는 애들은 그쪽에서 다 예.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예. 문제지 결국은 예. 다시 반등이 들어와요. 업사이클이 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놔뒀다 그 가격에서 매수매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이 2차 전지는 전략을 쓰면 돼요. 단가를 합치지 말고, 네. 합치지 말고, 예. 예. 따로 다른 계좌로 사서 그렇게 매수매도 하시면 돼요. 그럼 네. 올해는 그러면, 계속 네. 그렇게 돼가지고 올해는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요. 예. 그것만 네. 2차 전지만 계속 해도 돼요. 이거 바닥만 네. 사서 위로 튀어 올라오면 매도, 또 팔고 올라오면 또 내려오면 팔고 이렇게 될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네.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